그럴 수도 색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보 같아도 실제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승자는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도둑놈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되도록 내가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아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간이면 이 교회를 망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50년 이 교회를 키워왔고 이제 새로 당회장으로선 이영훈 목사님을 절대로 뒤를 밀어받들어서 우리 한국과 세계에 우뚝 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을 경계하여 항상 두려워하고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는데 그들이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36명이나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수한 듯이 처참한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얕잡아 보다가 크게 당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짐을 잔뜩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귀들의 군사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은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교만 버리고 세상 욕심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버렸으면 오늘도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뱀을 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뱀, 오만의 뱀, 탐욕의 뱀, 욕심의 뱀을 집어내고 회개하고 쫓아내버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육이 없고 가문이 나쁘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산 같은 도움이 없을지라도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백성들은 낙심한 천만에 물을 쏟은 듯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